신인에는 지금 뱅탄시장 주위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여기는 썰렁한데, 그 대신에 여기 랜드마크 81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, 예전보다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. 이 보시다시피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뭐 터져나갑니다.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있어요. 오늘은 그 한국 영화가 반도라는 영화가 어제부터 개막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러 왔는데, 지금 극장도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오픈했고, 지금 오늘은 보면은 뭐 다른 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반도만 더 개봉을 했는데,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늘 그 상영할 프로는 지금 반도 하나밖에 없는데, 베트남 사람들도 이 한국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8시 반, 지금 8시인데, 8시 반, 8시 50분, 9시 10분, 9시 45분, 10시 10분, 전부 다 반도. 이때까지 뭐 영화관이 그 개봉을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. 그쪽에는 저 팝콘하고 콜라하고 사는 곳인데도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영화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. 베트남의 CJV가 그런 지 오래됐고, CJV 극장들이 그 시설들이 아주 한국하고 뭐 똑같습니다. 아주 깨끗해가지고. 주로 한국 영화들이 들어오면은, 여기 CJV나 아니면은 뭐, 롯데 시네마 같은 데서 주로 보고 합니다. 시간에 맞춰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아놓으니까 밖에서 이게 대기하는 장소입니다. 극장에 뭐 그런 그 실내 장치나 설비나 뭐 이런 거는 뭐 한국의 영화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. 여기도 똑같이 뭐 한국 영화관하고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으니까. CJV인데 LG 시네마도 있네요. 들어있는 게. 뭐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오간입니다. 오간. 네, 오간 여기 있네요. 이것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없네요. 아직까지는. 지금 영화 상영하기 한 15분 전인데 아무도 없습니다. 이거는 뭐 한국이나 뭐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. 집 사람이 뭐 영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베트남에 살면서도 가끔 더 영화를 보러 옵니다. 여기 특히 뭐 한국 영화가 들어오면은 빼놓지 않고 보는데, 영화관에는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. 구매도 저렴해. 5,000원. 영화비는 10만 500동이니까 한 사람이 한 5,000원 정도. 뭐 한국보다 영화비가 좀 싼 것 같습니다. 영화 예고편이 나오면 곧 영화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.